어쨌든 이 상승장 피크 때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하니까 가장 뭐 힘들다고 치면 가장 힘든 경험을 경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상승장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승장의 문제는 이제 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맛을 제대로 된 이런 상승에 그걸 못 보고 끝에 이제 사서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 우울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근데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오르고 내리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몇년 하락에 뭐 평생 하락이고 평생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승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버티면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그래서 버티고자 하는 그 멘탈을 좀 강화시키면 괜찮은데 멘탈부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지. 내가 뭐 죽어야 되나? 막 맨날 눈물로 지새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안 팔리는데 나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현금흐름을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제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괜찮아지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제가 농담으로 한강도 두번 갔다 왔다고 말할 아이고, 정도로, 예. 정말 힘든 이자를 내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저는 그래서 막 정말 소액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어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막, 뭐, 사실 가서 막 노동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만 한두 시간 일을 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현금 흐름. 현금이 매일매일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생관에서 장도 하고 제가 나름 뭐 갖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에어비앤비 현금을 만들고 뭐 제가 고시원도 하고 있지만 고시원도 해가지고 막 현금으로 만들고 이자를 내고 버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갖고 있는 물건을 일단 싸게 막 팔아요. 당장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남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잃어도 지금은 조금 내가 싸게 팔고 손해를 봐도 괜찮아. 이걸 잘 넘기면 봄이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돈을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멘탈을 좀 강화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수업료를 내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겨내신 분들은 곧 저는 머지않아 상승장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돈을 벌면 이 모든 게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난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리고 이제 우울하시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임장을 가면 되죠.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가면 돼요. 제가 임장을 갈때 지도를 직접 만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A4 용지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풀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이렇게 직접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일 날 이렇게 가기 전에 지도를 다 만들어 내가 갈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시세가 얼마고 여기 입지가 어떻고 이런 걸다 보고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고 분양권이 뭐하고 이런 걸다 알고 임장을 가니까 속속들이 그 지역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게 임장 습관화돼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장 가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잊어버려요. 괴로움을. 그렇죠. 괴로움을 잊어버려요. 일을 열심히 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부동산 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에 열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있으면 좀 긍정 마인드. 예, 그런 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이 갑자기 자기계발 채널이 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를 이제 자꾸 논하는 건데요. 대출 이자에 허덕이시는 분들 또 힘든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주신 거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반전할 때 지금 만약에 매수 시점을 못 잡아서, 무주택자로 남아 계신 분들, 이분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고르지 마시고,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을 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선당 후금.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막 입지를 따지고 이 아파트 안 돼, 저 아파트 안 돼, 막 나는 저거 할 거야, 그거 기다려요. 네. 그러나 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아, 당첨 안 되니까 일단 넣어요. 넣고 나서 당첨되면 고민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어, 청약, 통장, 좋은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아직은 어마어마해요. 네. 예. 뭐, 지방으로 가면 좀 미분양이 낮고 있지만, 그래서 작은 돈이잖아요. 10%. 10%의 계약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하시고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청약 통장이 없거나 정말 가점이 낮거나 계속 당첨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소형이라도 대출을 좀 받으셔서 신축 소형 아파트라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을 해야 사다리가 되고 계단이 올라가서 이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가성비를 따져서 대출을 좀 받으셔서 신축 소형 아파트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작하라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좀 걱정에 이런 반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 청약의 대상, 분양의 대상이 되는 데는 뭐 점수로 표현해 본다면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좀 빨리 움직여서 사실 투자 수익을 보기 어려운 뭐 작은 소형 평수의 어떤 집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가능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라라는 말씀이실까요? 그 작은 소형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투자 기회 중에 이 분양이라는 것은 이제 점수 때문에 내 집 마련 최초 구매도 아니거나 뭐 최초 구매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여러 조건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움직여라 라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아파트가 귀해지기 때문에 네. 신축이 제가 이 시대의 대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귀해지기 때문에 일단 새 아파트를 당장 가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네. 소액으로 내가 어쨌든 발을 얹으려면 가장 좋은 건 청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청약을 계속 넣어도 당첨이 안 되니까 기회비용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냥 무주택자로 살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은 이 뭐 10년 무주택자 막 부모님 부모 봉양 아이 셋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점수가 돼야 이제 당첨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올해까지는 아니면 뭐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내가 청약에 계속 넣어볼 거야. 계속 넣어서 뭐라도 당첨되면 다행이고 집집이라도 가보고 하면 다행인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내가 대출을 좀 이빨에 받아서라도 작은 거라도 좀 사시는 거죠. 왜냐면 대출 이자로 뭐 전월세를 사시는 것보다는 집을 사놓고 그것이 상승이 됐을 때 내가 이만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르기 전에 지금 쌀 때 그거를 사놓으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경험을 좀 여쭤볼게요. 뭐 워낙 뭐 10년여 동안 그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했고 실전 투자자셨고 그래서 어쩌면 하락한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절한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경험담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영업부 직장 생활을 18년 정도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뭔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제가 퇴사를 하고 아이는 3살. 그러니까 큰 아이가 7살, 작은 애가 3살. 네. 근데 이제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동산의 부채도 모르는 이제 여자가, 아, 어떻게든 내가 학원비라도 좀 벌어야겠다 싶어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 오른다, 막 그때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양도세 제로였어요. 그 1주택자, 2주택자 네. 사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오른다 분위기가 막 나오니까 시작했으니까 제가 뭐 아는 지역도 없고 부동산 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막 누가 어디 가라더라. 어디 좋다더라.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산 것들이 2년 지나고 나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사놓고 2년이 딱 지나니까 안 팔려. 다른 건 팔리는데 얘는 왜 안 팔리지? 다른 건 올랐는데 얘는 왜 안 오르지? 봤더니 제가 아무 이제 입지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갭,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붙은 이런 것만 보고 가서 산 것들이 안 팔리고, 막 한
2년만 있다 팔아야 되는데 막 6년을 가져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에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겪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남의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는 실패를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지역을 선별하고 내가 다 다녀본 다음에 그 지역을 내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아, 1군, 2군, 3군 여긴 투자금 얼마, 투자금 얼마 얘는 왜 여기는 갈 것이고 여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거를 다 선별한 다음에 아, 지금 바닥이니까 내가 사야겠구나. 이거를 내가 누가 너 여기 왜 샀어? 그러면 여긴 이러이러니 여기 샀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해봤죠? 많이 해보고 막 잘못 사가지고 좀 막 속상도 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아, 이제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건 집이야. 그런데 파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사줘야 돼. 내 집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좀 터득을 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현업 투자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이 인터뷰에 좀 많이 녹여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 집필하신 책에도 많이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뭐 중간중간에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는 단어. 아, 네. 부동산 투자 습관. 이 책의 목차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뭐가 뜹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습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좋다더라고 막 우르르 몰라가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또 손 놓고 네. 그런데 이게 흐름을 계속해서 타야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가 어떤지 저기가 어떤지 여기가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해오고 미리 거기 가서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오는 길목에 선점을 하고 싸게 사야 내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남들 다 갈 때 같이 사면 그만큼 나는 그걸 빠질 때도 같이 빠져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냐면 나는 한 채당 3천만 원 이상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철칙을 만들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못난이 사는 게 아니라 똘똘이 그 지역이 대장이 될 지역들, 새거가 될 것들 이런 걸 사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제가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 일주일에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임장 갈 거야. 그래서 계속 지도를 만들어 임장을 가니까 나 목요일에 임장 갈 거야. 수요일은 지도 만들고 사전 조사하고 목요일 화요일은 내 분양하는 데이터를 봐요 제가. 그걸 알면 그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분양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알고 경쟁률을 보면 인기가 많구나 인기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일을 쭉 적어놓고 하루에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앉아요. 앉아서 그냥 무조건 그 시간에 앉기만 하면 해요. 근데 사람들 앉질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 습관을 일주일을 얘가 한 1년 2년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를 매일 임장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 가면 아 여기가 좀 더 떨어지겠구나. 야 여기 지금 이제 오르겠구나. 여기 바닥이구나. 이런 게 알게 되고 이제 이거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하게 됐죠. 부동산 강의를 뭐 기초반부터 지역 분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강의를 하면서 막 이제 막 작두를 타는 거죠. 그 지역에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막 그냥 줄줄줄줄줄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얘기 줄줄줄줄 다 얘기하니까 듣는 분들이 저 여자는 저기 안 사는데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가 이걸 피부로 느껴봤잖아요. 10년을 하면서 아, 이 방법만 사람들이 1년 2년 습관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앨리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제가 책에 그 데이터를 또 왜 봐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므로 인해서 어떻게 투자처를 찾고 어떻게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제가 그래서 10년의 노하우를 실전 사례로 다 여기다 녹아낸 거죠. 그렇군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 습관을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쩌면 이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전 투자 경험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뭐 충분히 한번 추천해봐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출연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낸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책은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전업주부가 됐는데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저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이제 해외에 뭐 한 두 달씩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고 이렇게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꼭 투자 뭐 투기 이런 게 아니라 좀 돈을 내가 왜 버냐. 좀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휴가 휴가대로 가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재테크는 하루 이틀 할 게 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노후 대책 없이 자식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꾸준하게 1년에 그냥 한두 채씩 집을 사 모은다. 좀 오르면 팔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이 이 부동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먹고 투기자, 투자자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애 둘 딸린 엄마고 아이들 교육에 되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 그 경제를 읽고 예, 부동산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현장 경험에 기초한 여러 의견들 또 제안들 또 조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어떤 뷰를 갖는데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